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영어사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지현입니다. 저는 맥스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맥스, 우리가 저번에 비트코인 영어는 드라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랬죠. 네, 궁금하시면 여기 참고하시고요. 네,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을 딱 한 사람만 꼽아보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 역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토시가 진짜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업계가 이만큼 성장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사토시의 정확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다 하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사토시로 추정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사토시의 확률이 큰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사토시다 아니다 이제 왈가왈부한 사람들 많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다섯 명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이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맥스, 하이핑의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분이네요. 네. 하이핑이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암호화학에 선구자 유명한 사람인데요. 발신장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전자 오픈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포브스의 앤디 그린버그라는 기자가 하이핑이의 글 경보와 사토시의 글의 서체가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하이핑이가 사토시의 유령 작가이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악용될까봐 이웃집에 살던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그럴법해요. 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이핑이는 비트코인처럼 작업증명 방식으로 움직이는 전자화폐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네, 작업증명이란 목표값보다 적은 현실을 찾는 과정을 이제 수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시란 짧거나 긴 데이터를 일정한 데이터로 매핑한 걸 말하는데요. 매핑은 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이제 1대1로 치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핑이는 또 사토시와랑 같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사토시가 테스트용으로 이제 10비트코인을 보냈는데 그걸 처음 받은 사람이 하이핑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럼 사토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하이핑이는 당신이 사토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이핑이를 취재했던 기자도 하이핑이의 말이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이핑이는 지난 2014년에 무기력병으로 이제 사망한 상태라서 더 이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토시로 지목받은 사람 두 번째는 또 누구일까요? 네, 두 번째 후보로는 바로 닉 제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제보는 1998년에 비트골드라는 분산화된 전자화폐를 만든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트골드는 비록 진짜로 이제 개발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계약을 처음으로 제시한 건데요. 닉 제보가 만든 이 비트골드는 비트코인과 구조가 아주 비슷하고 닉 제보가 평소에 이제 가명을 즐겨 썼다는 점에서 사토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닉 제보가 2011년 5월에 하이핑이와 자신 그리고 웨이다이만이 사토시 정부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사토시라는 걸 부정했기 때문에 사토시가 누구인지 또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닉 제보가 말한 웨이다이는 또 누구죠? 네, 웨이다이는 닉 제보와 함께 비트골드를 개발한 사람인데요. 다른 전자화폐인 비머니도 개발했습니다. 이 웨이다이는 98년에 비머니라는 암호화폐 개념을 사이퍼펑크들의 메일링 리스트 공개했는데요. 오, 저희가 배웠던 사이퍼펑크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웨이다이의 비머니 논문은 겨우 2페이지밖에 안 돼서 진짜 화폐 만들기는 어렵지만 작업증명, 지분증명 등 암호화폐의 기본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루는데요. 그 사토시가 처음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을 담은 논문이 8페이지였던 것에 비하면 이 비머니 논문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논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분증명이 뭐냐, 암호화폐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분증명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작업증명법과는 다르게 세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웨이다 역시 이러한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토시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웨이다이도 아니 없다고 네. 했네요. 네. 그럼 네 번째 사토시 용의자는 누구인가요? 네, 전에 저희 코인 영화 사전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SV의 창시자로 유명한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이분 좀 관종 같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다들 사토시가 아니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나는 사토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원래 이제 호주의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자인데요. IT 잡지 가즈모도와 와이어드가 크레이그가 사토시라고 지목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크레이그는 자기가 사토시가 맞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 개발자를 추적하던 한 해커가 크레이그 이메일을 해킹했는데 이 이메일에서 비트코인을 개발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크레이그가 사토시라고 한 건데요. 크레이그는 비트코인을 처음 거래할 때 사토시가 사용한 제네시스 블록에 전자서명을 해서 자신이 사토시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영어 창세기란 뜻이거든요. 창세기가 이제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의 전자서명을 처음 돌리던 블록에다 해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크레이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었나요? 크레이그가 사토시라고 공개한 증거가 이미 대중에 이제 알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크레이그 또한 블로그에 기술적인 증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크레이그가 사실은 자기가 사토시는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데이브 클라이먼의 형인 아이라 클라이먼이 크레이그에게 동생이 죽기 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특허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50억 달러 정도 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크레이그 가족들은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클라이먼이 채굴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클라이먼과 크레이거가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함께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법원이 아이아 클라이먼에게 크레이그가 일정 부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크레이그가 사토시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그가 과연 진짜 사토시인지 아닌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또 크레이그는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는데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지 지고 싶은지도 사실 저는 궁금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용의자는 누구죠? 네, 마지막 용의자 역시 이제 크레이그처럼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바로 제임스 칸이라는 파키스탄 출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8월 18일에 이제 사토시 정체를 밝히겠다는 인터넷에 이제 게시물 글을 썼는데요. 칸은 자신의 본명은 빌랄 칼리디이며 자신이 사토시라는 사실을 두 번 정도 숨기려고 했지만 블록체인 업계에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나서 이 정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사토시인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제임스 칸이 사토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 제임스 칸은 자기가 이제 사토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허황된 소리를 하시는 분이네요. 마지막 네. 분은. 네. 지금까지 나름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사토시 용의자들을 네. 알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할피니라고 처음에 나왔던 분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기자랑 이렇게 짜부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지금도 나타날 수 없는 그리고 또 필체라든지 네. 사토시가 진짜로 이곳에 살고 있었다든지 이게 네. 굉장히 타당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군요. 저는 크레이그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토시인지 아닌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좀 웃길 것 같아요. 진짜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면 아, 그것도 대반전이네요. 네, 근데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네. 일본의 그 수학 관련된 교수예요, 대학교수. 그래서 그 사람도 한때 이제 이름 똑같으니까 사토시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할피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시죠. 결정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이 암호화학 관련해서 많은 지식 갖고 있는 전문가이긴 합니다. 아, 네. 그랬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인용어 선언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